70년 전통의 만국 정육의 취용의 전성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 놓고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멤버에서는 조수환 씨의 통통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바로 강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해서 휴대폰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인간의 한계를 넘고 세계의 신기록을 넘기 위해서 하루에 7시간씩 훈련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현재 70년 전통의 만국 정육의 취용의 전성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맨발의 사나이도 10년, 20년의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트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텍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꿈을 노트에다가 적고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10년, 20년 후에 미래 꿈을 적어야 해요. 노트에다. 내 맨발의 사나이는 10년, 20년 후에 꿈을 노트에 적느냐.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저도 꿈이 있거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자 탑 힘이 사용하는데 내 맨발의 사나이가 죽어먹었다니 하면서 후지살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맨발의 사나이는 자존심 안으로 살아가고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나이는 자존심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겠죠. 행동이 바뀌면 정말로 뭐가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면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어. 제가 맨발의 사나이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내려갈게요. 하이텍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다른 그 사회 활동을 하더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말씀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